네, 동국제강요. 동국제강이고요. 매스컬럼 비중이요? 네. 22,000원에 7%. 22,000원에? 네. 7%. 7%. 네. 이것도 바가지 쓰신 거 알고 계시죠? 더 비싸게 샀는데 더 비싸게 샀으면 더 비싸게 바가지 쓰신 건 알고 계시죠, 그죠? 네. 예, 그냥 바가지 썼다 인정하시면 돼요. 그걸 인정을 해야 뭔가 전략이 나오고 내가 지금 이걸 인정을 해야 아이고 본전 탈출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 간결해집니다. 근데 아 내가 이거 바가지 쓴 거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좋다고 해서 샀는데요.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은 이 종목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. 이해가 되세요? 그래서 네.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. 아까 방금 봤던 상담도 그렇고 시청자님도 그렇고 그냥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. 비싸게 샀다라는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할 때 사면 무조건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이때까지 주식 상담을 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을 보면서 좋다고 했을 때 산 사람 치고 수익을 본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. 이해가 되시죠? 되시나요? 그러면 그게 그래서...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종목은 손실을 그냥 각오하시고 앞으로 투자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? 그죠? 네. 앞으로는 좋다고 할 때 사지 마라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어떨 때 삽니까? 안 좋다고 할 때 그 중에서 좋은 걸 찾을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라고 하잖아요. 그죠? 수많은 네. 돌들 중에서 여기서 옥석이 될 게 뭔지 가리는 게 투자인 거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 비싼 거 사러 가는 게 투자가 아니에요. 그거는 같이 물리는 거의 뭐 동반으로 물려보겠다라고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철강 올라왔을 때 2021년 초반기에 이렇게 매수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. 지금 철강 관련주 다시 올라가기 굉장히 힘듭니다. 왜? 경기 침체기에 지금 놓여졌거든요. 그 말은 경기 침체라는 말은요. 산업 전반이 다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. 산업 전반이 다 힘들어진다는 것은 결국 물건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건을 안 만들면 철강이 잘 안 팔리겠죠. 그러면 네. 철강이 잘 안 팔리면은 얘가 주가가 다시 우상향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기는 조금 버거운 시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.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바로 끝나진 않고 꺼진 불도 또 다시 보자고 여기서 단기 반등 한번 주고 이렇게 빠지더라도 빠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올 때 저는 탈출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. 근데 단기 반등이 여기 오늘부터 바로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아직까지 바닥을 잡진 않았어요. 그래서 저는 만 원까지는 한번 밀릴 가능성이 높다 또는 만 원 이하 9천 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한번 반등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저는 만 원이 깨진다면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한번 쫙 낮춰버리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. 이거는 기업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 기업이 좋아서가 아니고 반등이 나갈 것 같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올라올 때 탈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기 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만약 안 좋은 이슈로 내려오게 된다면 안 사야 되겠죠. 그러니까 만 원 이하로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저기까지 안 빠지고 만약 반등세가 나와준다면 그냥 추가하면서 하지 말고 17,000원이나 19,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때 그냥 손실 나더라도 약 손실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. 아 그러면은 지금이라는 건 없습니다. 지금 시청자님 무슨 질문하실지 다 알고 있습니다. 지금이라도 살까요 팔까요 물어볼 건데 그거 안 됩니다. 네. 제가 상담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상대방 질문을 잘 안 들어도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. 지금이라도 그러면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사면 되지 않을까요? 지금이라도 더 사면 되지 않을까요? 안 돼요. 다 아무것도 안 돼요. 아니 만 한 6천 원까지 단가 낮추면 안 될까요? 그렇게 했다가 밑으로 빠지면 돈은 많으세요? 그런가요? 네,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왜 행동을 옮기십니까? 만 원까지 빠지면 하면 되죠. 네, 추가하면서 자꾸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